8월 4일 데일리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데일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요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왜 맨날 하나님은 이쪽 저쪽,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나요? 라고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읽어줄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섭다,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다, 왜 계속 심판만 이야기하시느냐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거를 좀 설명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려 봤어요. 물론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 부모님이 그러신다는 게 아니지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4살짜리 어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엄마랑 다투게 되었어요. 반찬 투정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다가 마음이 불안해져서 5살짜리 형한테 가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살짜리 형이 그래, 나도 엄마 반찬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고 형이 자기 편이 되어주니까 이 4살짜리 친구가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아직도 마음이 조금은 불안해가지고 이번에는 6살짜리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나,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나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돼? 그랬더니 누나도 흔쾌히 자기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살짜리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형과 누나도 내 편이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요. 아침밥도 안 해놓고 도시락도 안 싸놓고 그냥 출근해버리셨어요. 형과 누나 그리고 쫄쫄 굶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이 4살짜리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형과 누나는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계속 듣는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다른 나라들을 의미해요. 4살짜리 친구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요. 엄마는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왜 형과 누나한테도 밥을 안 주고 그냥 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벌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다른 나라들까지 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는요, 형과 누나도 그렇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우리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더 멋져.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줄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살짜리 친구가 자기로 인해서 똑같이 같이 굶게 된 형과 누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 오늘날로는 이집트인데요. 그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자기들이 믿었던 이집트의 우상들이 벌벌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서워서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 4살짜리 친구는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형과 누나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믿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는 형과 누나가 아니라 엄마나 아빠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고자 하셨냐면 너희가 믿었던 애굽, 내가 그들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이 교만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심판받은 게 첫 번째 이유이지만 하나님이 그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두 번째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떠올리고 따라가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성경 말씀과 또 목사님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4살짜리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대하셨던 거구나. 근데 그 무서운 것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었구나.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 다른 것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결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데일리 가정예배에서 나누는 말씀들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습니다. 4살짜리 친구가
형과 누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엄마이고 아빠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존귀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들을 찾아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